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우 향기의 속보이는 방송 배짱 이슈의 동우 향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네. 동우 향기의 속보이는 방송 배짱 이슈인데요. 네. 여러분 오늘 그 속을 탈탈 털어줄 분들을 네. 만나보실 텐데요. 어떻게 즐기실 준비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배짱 이슈 애청자 여러분들은 벌써 즐기실 준비가 다 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실버 아이 TV예요. 네. 굉장히 큰 오디션 경연 프로가 두 개가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우리 55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분들의 꿈과 희망을 좀 이뤄드리기 위해서 네. 실버스타 코리아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음실연과 함께하는 콘테스트M 네. 또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콘테스트M은 벌써 네. 시즌3까지 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시즌1 때도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고 네네. 2 때는 더 큰 인기를 누리다가 지금 3까지 왔는데요. 네. 아마도 이 실버아이 TV를 대표하는 오디션 경연 프로가 두 개이니만큼 네네네. 각별하게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콘테스트M3는 요번에 오늘 게스트로 저희가 모시게 된 분들인데요. 네. 그곳에서 입상을 하신 우리 세 분의 후배 가수분들을 네.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그 에너지, 네. 열정 오늘 충분히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콘테스트 M3의 입상자 세 분을 만나보시죠. 네. 뜨겁게 돌아와줘. 살아가는 게 난 두려워요. 내 앞을 사랑해. 태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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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도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태워도 새가 되지 신데 네. 새벽에 이 노래 부르면 큰일 나시겠어요. 다 깨우겠네. 그럼요. 잠을 깨우는 잠을 깨우는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네. 와. 근데 동상 받으신 분 실력이 이 정도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 대상이나 금상 네. 은상 받으신 분도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뭐 네. 초저녁을 깨우시겠죠. 뭐 새벽을 깨우셨으니까 정말 새벽 종이 울리네 할 만큼 네. 네. 멋진 가창력을 아유, 네, 오프닝 무대로 선보여 주셨는데요. 네. 아, 네. 너무 떨렸습니다. 아, 하나도 안 떨려 보였어요. 아, 너무 떨렸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 떨림은 어디에 숨기고 오는 건가요? 저기 새벽 새벽 기차에 태워보는 아니 기차 타고 왔어요 진짜. 아 그래요? 네네네. 오면서 토크쇼 분위기가 네. 너무 또 오래간만이라서 네. 설레는 마음으로 네, 달려왔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콘테스트 M3에 입상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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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씩 인사 네. 부탁드릴까요? 네, 좀 전에 노래를 마친 네, 새벽을 여는 여자 가수 이새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짱이 쇼에 뜬 별 반짝 반짝 금은별 은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의 자랑 효자 가수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름들이 너무 특이하지만 정말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그리고 각자의 그 개성이 있죠. 개성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그런 네. 뭐 반짝 반짝 작은 별 뭐 엄마를 책임진 장군 네. 뭐 새벽을 여는 뭐 네. 이새벽 이렇게 다 수식어와 함께 네. 이름을 네.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야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그렇죠. 네. 이름이 본명이세요? 아니요, 이제 활동명으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군이라고. 네, 원래는 제가 뮤지컬을 원래 했었는데요. 네. 뮤지컬 배우 할 때는 이제 김세중, 이 세상의 중심이 되라라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것도 본명이에요? 예, 그것도 활동명입니다. 아. 사기꾼 아니죠? 이름을 엿보고 네. 그 배우 할 때 이름을 이제 가수 할 때 이름으로 쓰게 된다면 네. 약간 이제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정체성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네. 이제 장군이라는 이름을 또 이제 가수 활동명으로 사용하고 장군이라는 있습니다. 장군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어요? 아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네. 우량아로 태어났거든요. 네. 네.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네, 아, 아빠도 네. 우량 너무 잘 어울려. 아기 때 딱 나오니까 이제 주변에 계신 이제 어르신 분들이 네. 야, 얘 장군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커서 진짜 장군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자라오다가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특공대를 제가 가게 된 거예요. 특공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네. 이라크 파병까지 또 다녀왔습니다. 네. 그 힘든 일정을 제가 혹시 이라크 했습니다. 파병 땐 날씬했 예, 엄청 날씬해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이리 멍으로 뛸 수가 없잖아. 지금 덩치가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네. 그때는 예, 다 근육질에 오, 예. 그때 몇 킬로였어요? 그때를 회상하자면 네. 한 67킬로, 8킬로 정도 나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실례지만 지금은, 앞자만 얘기해줘요, 앞자만. 예, 구. 저 원래는 가수를 처음 시작할 때는 네. 126킬로였습니다. 네,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 살을 빼면 노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30kg 정도 감량한 상태예요. 네. 지금도 ING입니다. 더 빼고 있고요. 아니 근데 장우 씨 제가 처음 뵀을 때랑 지금이랑 시간이 네. 좀 지났는데 네. 똑같은데? 어디가 빠지고 있어? 지금 이제 속에서 내장 지방들이 내장 아직 ING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특공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네. 군 생활을 너무 잘한다고 간부님들께서 네. 뼈를 묻어라. 너는 장군감이다. 막 이렇게 꼬셨는데 가수의 꿈이란 걸 꾸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바로 전역을 해서 네, 장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명을 여쭤봐도 돼요? 제 본명은 왠지 궁금해. 네. 구수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아, 되게 봉식. 아, 죄송해요. 이 비하는 아닌데 네. 뭐 봉섭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네. 제 이름이 조금 세련됐어요. 네. 진짜? 예, 김상협. 네. 되게 샤프한 느낌. 장군이가 더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지금 몸 상태에서는 네. 장군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 같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그 아까 이라크 파병 가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 지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가는 일반 부대도 있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특공대였기 때문에 네. 똑같이 자원은 하지만 거의 방강제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 제가 더 전으로 흘러가면은 네.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이분은 양파네. 까면 갈수록 눈이 매워.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축구를 저희 퇴근할까요? 2시간 말씀하셔도 축구 얘기는 잠시 뒤에 네, 듣도록 잠시 하죠. 뒤에, 네. 네. 우리 금은별 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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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 잘라듯이 잘라버렸죠. 쌀떡, 네. 금은별 씨는 네. 이름이 본명이세요? 아닙니다. 네. 저는 이름이 원래 김은영인데요. 네. 영만 별로 바꿔서 금은별이 네. 되었어요. 그래서 김이 금이니까. 네, 그죠. 아, 네. 그래서 영 하나만 바꿔서 금은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씨보다 네네네. 금은별 씨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금은별 하면 전부 다 반짝이는 거잖아요. 그죠. 금, 은, 네. 별까지. 네.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반짝 이렇게로 인사하고 있어요. 네. 또 자르셨나요? 아 편집인가요? 아니에요. 아 네네네. 아 예예. 예. 우리 새벽 씨는 네. 새벽에 태어났잖아. 그래요? 맞아요. 새벽에 태어났어요. 아 진짜요? 네. 새벽 몇 시요? 동태기 전에. 그래요? 네. 새벽 몇 시요? 5시 한 30분 가량. 저희 엄마가 너무 이렇게 옛날에는 네. 산부인과 이런 데서 안 낳잖아요. 네. 제가 막둥이라서 네. 저희 엄마가 혼자서. 탯줄을 자르시고 어머. 혼자서 이제 네. 나셨어. 네. 네. 혼자서 나셨어요? 집에서? 아 집에서. 탯줄도 혼자 자르시고 네, 원래는 어머니 대단하시다. 네네. 네. 저희 엄마가 진짜 장군 씨 못지않은 장군 스타일의 몸무게 높은 자를 달고 계시거든요. 그러시구나. 네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네.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항상 이렇게 바쁘게 아침 일찍 이렇게 좀 뭔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를 또 새벽에 놓으시고 제 이름도 이제 본명이 새벽인데 세자가 어이에요 표기가. 네네. 네. 그런 무대에서 이제 관객분들이나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이름을 어이에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말하는 저도 피곤해서 네네. 그냥 이번에 신곡 나오면서 바깥 새벽으로 그냥 아예 바꿔버렸어요. 새로운 사실. 좀 네. 이번에는 그 콘테스트 M3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네네. 하는데 네. 네. 그때 부르셨던 노래들이 어떤 노래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저기 진심원 선배님의 어머니 예, 불렀고요. 그 네. 다음에 신유 선배님의 초행 네, 그리고 조항조 선배님의 고맙소 이렇게 네. 불렀죠. 네. 우리 금은별 씨는? 저는 그 김건모 선배님의 사랑이 떠나가네. 선생님이라고 하면 혹시 방송을 보다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쫓아옵니다. 네, 네, 김건모 오빠의 네. 네, 사랑이 떠나가네. 네. 그리고 금잔디 선배님의 네. 고목나무. 오. 그리고 사랑참 장윤정 선배님 사랑참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조용필 선배님의 네. 모나리자 모나리자 했었고 그리고 서지호 선배님의 여기서를 네. 편곡을 해가지고 라이브 진짜 멋있었어요. 네.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네, 왜냐면 심사위원으로 네. 서지호 선배님 계셨잖아요. 근데 서지호 선배님 앞에 서지호 선배님 노래를 한다는 그러니까 게 굉장히 더 떨렸을 텐데 모험이었고 네. 그치만은 왠지 그 노래를 좀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투자를 하고 돈도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세 분을 연주자 세 분 연주자 세 분을 모셔가지고 직접 네.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셨어요. 돌아서네 쉬울 수 없는 건 사랑할 수 없는 건 우리
이제 차지현 그 뮤지컬 배우의 네, 살다 보면 아, 이런 노래 좋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들려드렸던 열애. 열애를 네. 네, 저구 버전으로 아~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했어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그때 아마 곡을 한 세네 곡들 준비를 하셨을 텐데 네. 사실 보면 어떤 곡을 먼저 할까 그게 되게 선곡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 정하는데 맞아, 맞아. 엄청 힘들었어요. 그 맞아. 뭐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초장에 네. 제일 센 거 한번 보여드리자. 어, 네. 그게 굉장히 감정 소모도 깊고 네. 또 약간의 이제 고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저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네. 예, 진심원 선배님 어머니를 초장에 딱 불렀어요. 그때 누구랑 붙으셨죠? 그 마성 씨라고. 아, 마성 씨. 되게 웃긴 게 제가 이름이 장군이잖아요. 네. 근데 마성 씨가 되게 장군처럼 옷을 입고 왔고요. 네. 저는 정장을 입고 왔어요. 한복. 예. 한복. 예, 네. 이름만 들으면은 여기가 장군 같고 여기가 마성. 네? 여기가 마성. 어, 이름만 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예. 저도 헷갈렸어요. 제가 장군인가 싶었어요. 순간. 체급별로 하는 건 아니죠? 아, 그거... 두 분이 체급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마성 씨가 저보다 체급이 더 크더라고요. 아, 어, 마성 씨가 네. 자기가 올라갈 생각을 안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기왕 떨어질 거면 장군 씨하고 해서 떨어지고 아~ 싶다 이렇게 저희한테 아~ 아, 그런 뒷얘기가 있나요? 저는 체급별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이쯤에서 네. 우리 장군 씨가 아, 네. 그 콘테스트 M3에서 부르셨던 노래 중에 한 곡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자꾸 진심원 선배님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노래를 준비 안 하고 네. 그 이후에 노래 이제 신유 선배님의 초행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진심원 선배님의 어머니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걸로 하고 네. 방송 방송 네, 지금은 이제 방송으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네. 콘테스트 M3에서 우리 장군 씨가 불러주셨던 노래입니다. 초행 들어보시죠. 그런 거죠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 거죠 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삶이 소중했던 나의 꿈들이 점점 희미해졌다는 것 평범하게 사는 게 누가 했나요? 행복하게 사는 게 뭐 그렇게 힘든가요? 인생살이 세상살이 살아가는 게 난 두려워요 말해줘요 말해줘요 누구나 처음이라고
행복하게 사는 게 뭐 그렇게 힘든가요? 인생살이 세상살이 살아가는 게 난 두려워요. 말해줘요, 말해줘요. 누구나 책이라고 인생살이 세상살이 한 번뿐이라 난 두려워요. 난 몰랐죠, 나는 몰랐죠. 누구나 처음이라고 누구나 처음이라고. 마이크까지 내려놨어요. 현기 씨도 노래라고 저도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 정말 노래들을 잘하는구나 이런 그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발성이고 네. 그러니까 노래를 표현하는 능력들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왜 이런 경연들도 많고 또 가요제 뭐 장 뭐 너무 많잖아요. 노래자랑 뭐 이런 것도 네, 오디션도 많고. 많고.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제 경연을 좀 참여해본 자로서 어떠어떠한 분은 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고 중점을 보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 네, 다 있죠. 그런 뭔가 이렇게 자신감에서 차오르는 그런 아우라나 기운 같은 거. 저분은 이제 칼을 갈고 왔다. 근데 딱 그 콘테스트 M3에 네. 아, 저분은 되겠다. 뭐 어떻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 네? 아니 다 어디 딴 데 가셨구나. 아니 이게 상곡으로 한 번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쉬운데 네. 이게 라운드가 계속 거듭이 되니까 네. 그 각각의 그런 첫 느낌의 매력과 또 상반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회를 거듭하면은 네. 아, 저 사람이 저런 매력이 있었구나. 예측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갈수록 아, 이제 어디가 점심엔 안 되겠구나. 알 수가 없다. 네. 그러면 그때 새벽 씨가 이 두 네. 분을 느꼈을 때는 봤을 때는 저는 평소에도 실력자라고 생각을 하는 두 분.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저랑 경쟁이 되겠구나. 그러면 금은묘 씨가 새벽 씨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저는 언니가 네. 저한테 없는 걸 다 가지고 있는 분이셔가지고 어떤 거예요? 어떤 매력? 춤을 또 잘 춰요. 그러니까 이 그 압도하는 약간 이런 카리스마를 전 너무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네. 되게 멋있게 보는 언니고 또 장군님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무대가 꽉 찬다고 하셨는데 네. 모습뿐만 네. 아니라 네. 소리로도 이 무대를 채우시니까 네. 와 그것도 진짜 너무 배울 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도 느꼈는데 지금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맞아. 그 전에 세 분이 알고는 계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딱 현장에서 봤을 때 아 저분이 왜 나왔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소절에 네. 이 있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 네. 아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금은별 씨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그런 금은별 씨도 오늘 드레스 입고 있다. 새 신부야 새 신부. 제 신부는 아닙니다. 네. 금은별 씨도 굉장히 상큼함이 있어요. 네. 네. 되게 그 상큼함으로 그 네. 무기거든요. 네.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상큼함을 가질 수는 없듯이. 상큼해요. 아, 귀여우세요? 시큼해, 시큼해. 살짝 시큼한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홍초 같은 느낌이에요. 홍초, 아,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상큼함이 네. 매력인 거고. 또 우리 누님께서는 네. 네. 이런 또 첫 소절에 네. 네. 한방 매기는 거. 이런 게 또 매력이니까. 네. 네. 궁금한 게 선곡은 각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아. 자문도 구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최종 결론은 맞아 본인이요. 본인이. 네. 다 본인이.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이 들었을 때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막 고음도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요. 근데 너무 혼자 취한 거야. 그 심사하시는 분이 가수는 관객을 울려야지 자기가 울면 안 된다. 근데 쟤는 너무 취해 있다 자기에. 그래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본인 스스로도 취하지 못하는 본인 노래 그 누가 그 노래에 취하겠어요. 일단은 즐기고 취하되 이제 감정선을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절제를 할 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절제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2% 절제. 제가 울었어요 노래하다가. 왜요? 감정이 폭발치 올라가지고. 아 감정이 폭발치셔서. 네, 그 이제 저 혼자 취한 거거든요. 아, 아니 저 울었어요. 저 울었어요. 보고 울었어요. 그게 방금 제가 얘기한 예예요. 울어버려가지고. 오, 어떤 노래 하셨다고? 아 우리 차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네. 엄마 얘기를 하다가 네. 너무 감정이 급격해져가지고 네.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인터뷰에서. 네. 그러고 무대를 간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체가 안 돼요. 이 절제가 네,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울어버렸어요. 어떤 노래 하다가요? 고맙소 하다가. 그래서 5등 하신 거구나. 네. 그럼 다 저분 때문이네. 저분 때문이에요. 고맙소사. 저희 어머니께 이 노래를 바치고 싶습니다.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다른 또 그 가요제나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 저는 콘테스트 M3가 네. 제 인생의 첫 처음 오디션 프로였어요. 우리 금은별 씨, 저는 미스트롯 원 때 했었고요. 네. 그때 이제 팀으로 그룹으로 나갔었는데 네. 통편집이어가지고 한 4초 나왔나요? 네. 그리고 콘테스트 M은 원 때도 도전을 하고. 그때는 은상이었어요. 그 히든싱어도 나가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김원선 씨 편에. 네, 맞습니다. 뭔가 있어요 얼굴에. 아 그래요? 눈이 왔어요. 김원선 김원선 선배님 있는데. 은상, 비비추, 오수아 김은영 신이나. 맛배기 보여주실 수 있어요? 현대 음률 속에서 순간 속에 보이는 너의 새로운 춤에 마음을 뺏긴다오. 오! 그 김한선 씨의 그 옆에 와 계신 줄 알았어요. 김한선 씨의 그 특유의 발음 있잖아요. 네. 그거 비슷하시네. 아 그리고 코 코의 소리가 올라가는 것과 맞아요. 현대음률 속에서는 보이는 여기가 완전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연습하고 공부하느라 힘들었어요. 그거 몇 달을 공부시킨다면서요? 6개월 정도인데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지만 네. 그 뽑혀서 연습하는 네. 것도 서바이벌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연습하면서 탈락되고 네, 탈락되고 최종 5명이 남는 거예요. 잔인하다. 다섯 명이 이제 공연을 야, 그러니까 어렵구나. 그 6개월 동안 연습하면서 노래 실력이 그러니까. 얼마나 늘 거예요. 맞아, 맞아. 그 방송 그쵸? 나오시는 분들은 그럼 엄청나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1등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 대박이다.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선발이다 하도록 밤 기도하시고 아들이 효도할게요.